매니저랑 아침에 업무 진짜 많이 했어요. 아주 둘다 뿌듯해가지고 지금 밀렸던 숙제를 다한 기분? 어쨌든, 간단한 지금 통화 시간이 한몇 시야? 한 3시간 했나? 11시, 12시, 1시. 와, 3시간 했다. 자, 어쨌든 아주 뿌듯한, 아주 만족스러운 업무를 다 마쳤고, 지금 일단은 잠시 간식 시간. 요거트랑 브라놀라 일단 먹을게요. 그리고 아침에 요거 아몬드 물에 씻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놨거든요. 아침 술다 식었어. 이거 넣고, 브라놀라가 아주 오랜만에 맛있는 브라놀라 발견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 가지 브랜드 브라놀라 다 먹어봤는데 막 눅눅하거나 쪘네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프랩 브라놀라 다음으로 제가 발견한 브라놀라 중에 아주 괜찮은 브라놀라입니다. 프랩 브라놀라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슬펐는데. 다른 맛도 먹어봐야지. 이거 블루베리 맛도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다른 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근데 이게 배달이 됐어요. 이거 어떡해? 거기서 또 부른 거 같던데? 데미지 되게 있는 너무 이게 포장이 너무 야무지게 돼 있는데? 답답한데. 그거 오늘 조립할 수 있겠다, 테이블. 아싸. 나머지 추가로 있는 나무는 어떡하지, 여러분? 아, 이 두 조각 나무가 더 오는 것 같거든요? 나무는 줄 알고 거기서 또 보내주는데 어떡하나? 이거 게이득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두 개 더 있어봤지, 뭐야.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봐야 돼. 미친 것 같다. 자, 여러분. 저팀 회의 하나 마치고 왔고, 이제 점심시간 갖는다고 팀 메시지에다가 메시지 보고, 그룹 메시지 보내고 나왔습니다. 자, 1시간 브레이크 타임 동안 얘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일단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졸려. 잠을. 졸려. 뭐야? 어쩌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테이블 나사인 것 같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니? 이게 뭐야? 펜이 필요해.
갈게요. 아, 한 시간 이걸로 다 가네. 저거 이따가 만들고, 나머지 이따 만들고, 저 점심부터 간단하게 좀 먹을게요. 아, 배고파. 자, 뭐에 먹을 거냐면은, 들기름, 김, 들기름, 들기름, 김, 국수. 들기름, 김, 간장, 국수. 한번 만들게요. 아주 반숙 잘 익었네. 자, 대충 먹고 빨리 엄마 복귀하러 갈게요. 그것도 지금 딱 이거 먹으면 딱 한 시간 돼. 너무 맛있다. 이게 먹고 싶었어.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잠시 좀 마셔. 먹어볼까? 자, 저는 그러면 퇴근하고 다시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안에 만들어야지. 퇴근했고, 자, 나머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 다음에 이제 벤치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벤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쁘다. 나 그냥 이 가구들 다 못 옮겨서라도 이 집에 혼자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시고 있죠 이제. 아, 나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 오, 이거 나무 색깔도 저 이런 약간 자연스러운 나무를 원했거든요. 가짜 나무처럼 생긴 거 말고 진짜 약간 이런 자연에서 나온 것 같은 이렇게 안티크스러운 이런 나무. 그래서 이거 소파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나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벤치를 좀 짧은 걸로 주문했어도 됐을 거겠다. 어디? 헉! 오! 팝잖아! 오! 여기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이쁜데? 그럼 여기다 만져봅시다. 이렇게 앉으면. 오, 안 높네. 왜 아까 높다고 생각했지? 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앉겠죠? 그러면은 다섯 명 정도 앉을 수 있겠다. 최대. 이 벤치가 너무 마음에 드네. 어쩜 이렇게 예쁘지? 됐어. 이렇게 아침마다 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밥을 잔뜩 해서 냉동 해놓으려고 어저께 쌀을 불려놓고 잤거든요.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쿠님.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네네. 잡고. 잡고? 편리해야겠지. 잡고. 현미. 밥을 소분을 해서 넣도록 할게요. 소분을 해봅시다.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거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펌 느낌 나는 뭔가 좀 이쁜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소스랑 소금, 후추 담았어요. 느낌 있죠? 아, 아침에 영상도 편집해서 안 잤고 출근 시간까지 한 25분 남았어요. 아, 피곤해. 지금 근무하다 말고 아,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유난히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벨비타도 먹고 아몬드 크루아상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 먹었고 근데 지금 뭔가 배가 허해. 그래서 에그 스크램블
스크램블 에그 해서 이거 베이글 하나랑 해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근무하는 중인데 이거 도착했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 TV 유선을 안 했었거든요. TV를 잘 안 보고 거의 저는 넷플릭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니까. 근데 약간 이 집에 살면서 뭔가 영국 막 BBC 이런 것도 그냥 뒤에 배경으로 틀어놓고 뭔가 TV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가 지금 인터넷 여기 회사 되게 오랫동안 썼었는데 또 딜 해가지고 막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고객 옷, 고객 뭐 우대 뭐 할인 해가지고 한 달에 5파운드만 추가하면은 TV 채널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했더니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거만 설치를 하면은 제 TV 채널이 나옵니다. 이거 길이를 설치를 하면은 이게 조그만하구나. TV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이따가 근무 끝나고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 읽고. 지금 아 팀회의 지금 끝나고 아 무슨 팀회의를 2시간씩 오늘 좀 평소 때보다 길었어요. 이것저것 뭐 분석하고 막 뭐 하여튼 문제점 이런 거 의논하느라고 지금 벌써 4시야. 와 이제 퇴근 시간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단은 점심시간 가는다고 막 해놓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 밥 해놓은 걸로 오늘 약간 참치 스시볼?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요. 계속 요즘에 빵만 먹었더니 오늘 또 갑자기 밥이 땡기더라고요. 내일 먹을 거 장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먹을 게 딱히 그렇게 없어. 간장에 와사비. 어울릴 것 같아. 간장도 사야 되겠다. 시내 가서 한국 슈퍼 가서 잘 봐야 되겠어. 근처에 한국 슈퍼가 없어가지고 아시아마트가 있긴 한데 가격이 거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다음에 시내 가는 날 장을 봐야지. 김. 김도 몇 개 안 남았다. 참기름. 에다마메 빈 하고 옥수수. 맛있겠는데? 마요네즈. 고춧가루. 아까 국간으로 뿌려. 자, 먹을게요. 새 식탁에서 밥 먹는 첫 식사. 새로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너무 맛있다. 이거 먹고 저 한번 TV를 설치해 볼게요. 맛있어. 김치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 김치가 땡기네.
자. 오늘 프린스가 서울도 어디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방법을 알아냈어요. 아니 이게 계속 채널 서칭만 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보내주지 않는 따로 그 TV 뭐라고 하지 이거? 요 선? 요거를 연결해야 된다고 설명서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집에 없는 줄 알고 아마존으로 시켰더니만 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선이. 그래가지고 지금 연결했더니 채널이 지금 막 올라가네요. 발견한 채널 해가지고 163개까지 지금 올라갔어. 아까 계속 0으로 떴거든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고쳤다, 씨. 아. 오. 채널이 돌자마자. 빅브라더 지금 먹고 얼마네.